안녕하세요. 저번에 드라마 끝나고는 어딜 갔었죠? 파주에 갔었죠. 겨울이 다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겨울을 느끼고자 스키장에 와 있습니다. 스키장에 대한 추억이라 처음 스키장 갔을 때 이렇게 많은 눈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. 아, 오늘 뭐 하나 봐. 오늘 주니어 스키 대회를 하는 날에 나를 잘못 골라왔네. 우연치 않게 오늘 네, 다른 근처에 있는 스키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. 네, 가시죠. 앞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실패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제 눈앞에 이 청평 송어빙어축제 만났습니다. 짠! 송어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네, 세 마리까지 잡아도 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저씨가 사용법도 안 가려고 해서. 혹시 네가 이 안에 있다면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. 낚싯대를 가만히 안 입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 보면 그 미끼를 조금 움직여서 어떻게든 송어를 이제 정말 낚아야 되는 거니까요. 혹시 송어 잡아보신 분 이제 제보 좀 유튜버로 유튜브로 부탁드립니다. 어, 저 잡았다. 우와. 아, 괜찮아요. 혹시. 아, 저 이제 가야 돼가지고. 아, 그래요? 우와, 진짜, 우와. 신기하다. 오, 살아있어. 청평이 굉장히 따사로운 도시라는 걸 느꼈어요. 한 명당 세 마리를 잡아갈 수 있는데, 이제 다 잡으신 어떤 분께서 이제 가신다고 이렇게 한 마리를 선물해주시고 가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어머, 깜짝이야, 깜짝이야! 어, 아니다, 너. 아니, 내가. 우리도 지지 말고 잡읍시다. 오늘 송어 요리 한번 먹어봅시다! 엄마, 다 했었어. 여기 포인트가 별로인 것 같아서, 네, 포인트를 한번 또, 다들 보니까 이동하는 것 같아서 좀 띄워주시죠. 예. 송. 송어는? 어. 어부지 빙 빙산의 일각이 뿐입니다. 어? 어? 아, 지금도 잡은데 보이세요? 빨 살짝만. 오! 오, 차. 아까 그 여러 마리 잡으신 분은 막 하이파이브 했어요. 저기 입장권 아저씨. 너무 잘 잡아서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야. 그림이 자꾸 똑같은 배경이죠? 어때요? 이게 낚시대요. 아까 그거 주신 거 한 마리로 그냥 먹어야 돼요. 아,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, 물속으로. 답답해. 있어, 있어. 지금 지나갔어. 와, 대박. 됐어. 오! 멍이지.
그분이 주신 걸로. 오늘 처음 낚시는 실패했지만 오늘 또 오셔서 11마리 잡으신 분이 한 마리 3명이라는 한정 수량 때문에 한 마리를 주셔서 이렇게 초고추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꼬들꼬들해요. 굉장히 이게 색깔은 연어랑 비슷한데 식감은 완전 달라요. 연어는 좀 녹는 느낌이라면 이건 쫀득쫀득한 그런. 네, 이거 빙어튀김 한번. 엄마 들켰어? 주식. 와 이거 진짜 고소하다. 송어 낚시 같습니다. 저에게 2019년 이렇게 기다림 끝에 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? 2019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만수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. 송어도 한 마리씩 잡으시고요. 끝!